그냥 그 가해자 마음 자체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잘해야 된다, 꼭 해내라 이런 가해자가 있으니까 너 거기에 반대급부로 여기서 피해자가 올라와서 할 수 없어 너무 두려워. 자, 우리 육강아기는 저는 이제 숨 쉬고 먹는 먹고 싸고가 해결되니까 이제 다 해결됐다 생각했는데 해야 할 일들이 이제 리스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못할 것 같은 그 느낌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두렵고, 근데 현실에서 또 조곤조곤 또 하는데 그 하기 전에 너무 두려움이 많이 올라요. 무능해서 못할 것 같은 그 공포가. 예. 어릴 때부터 그 마음 올라왔었지? 어릴 때 못 느꼈어요. 그 마음을 못 느꼈어? 예, 영채마을 온 이후, 그것도 한 3-4년 지나고 나서 비로소 그게 올라오니까, 그 전에 목표 지향적으로 살았으니까 뭐 씨 막 하면 되지 했는데 너무 버렸구나. 그리고 지금은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걸 알겠는데 이게 뭐 올라오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너도 혹시 처럼 네. 콘센트가 여기 있고 저쪽에 끼우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못 했겠네. 그 정도 일부터 올라와요. 아. 네. 그러면 새로운 일을 할 때 그렇겠네. 새로운 일 이건 하던 일이건 계속 네, 새로운 일은 뭐 말도 못하게 올라오고요. 막상 시작이 되면 또 의식을 쓰다 보면 괜찮아지는데 그 전 단계에서 알았어. 내가 네 마음을 표현할 테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 올라오는지 잘 봐. 나 못하겠어. 나 못하겠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답답해요. 나 어떡하지? 나 못하겠어. 어떤 마음으로? 근데 헤라님이 그 역할 하니까 좀 귀여운 느낌이 있고. 너 지금 답답한 게 걔가 누구야? 절대 이해 안 해주겠어 이거야. 자, 네가 그러면 나한테 그걸 해. 못하겠어요. 그렇지? 나도 못하겠어. 못하겠어요. 아우, 나도 이거 힘들어서 이거 헤라 못하겠다 이거. 아,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진짜. 하루 버티는 게 정말. 나도 그래. 사형수 같아요. 아우, 난 단주돼 있는 것 같아. 와, 진짜 못하겠다. 그치? 네. 아, 우리 못하겠다. 못하겠어. 아, 못하겠다. 그럼 하지 말까? 나머지 안 하면 돈이 칠 것 같아. 그렇지. 해긴 해야 돼. 해야 너무 못하겠네. 네. 못하겠어. 일이 없으면 더 공포가 올라와요. 죽을까봐. 죽을까봐. 쓸모없는 인간 될까봐. 일이 없어도 고통스럽고, 일이 있어도 고통스럽고. 죽음의 공포가 올라오는 거야. 못하면 안 된다고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애를 다 버린 거야. 어떻게 했냐면 걔가 왜 두려우냐면 네가 어떤 일을 딱 하려고 할 때 가해자 같아. 내가 집부터 그 네 가해자 얘기할 거야. 사소한 일이건 큰일이건 가해자 빡 뜨는데 네가 가해자 마음을 못 느끼니까 계속 못하겠다는 두려움만 올라오는 거야. 해. 해! 완벽하게 잘해. 안 그러면 죽일 거야. 쓸모없는 놈은 죽어야 돼. 열등이들은 다 싹 다 죽여야 돼. 짓밟아서 이 그것도 못해. 이 같은 것들 밥 처먹고 뭐하는 새끼들이야. 너도 그딴 새끼들하고 똑같이 안 내리면 해. 잘해. 완벽하게 실수하지 말고 하나도 틀리면 안 돼. 해. 해. 완벽하게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자, 뭐 올라와? 아, 두려움도 올라오지만 익숙해요. 그게 네 마음이야. 이 마음을 안 봤어. 네. 날마다 너를 압박하는 이 마음. 그러니까 엄마가 너 공부할 때 뭐 공부해라 뭐 이렇게 안 해도 그 눈길 하나 윗사람부터 그게 아주 몸에 돼 있어. 열등하면 죽는다가 가해자가 뼛속 깊이 있는 거야. 좀 쉬어라. 그래도 쉬는 게 아니야. 좀 쉬어라. 좀 쉬어. 능률을 위해서 쉬는 거야. 능률을 위해서 불안해서 못 쉬어요. 잘못하면 죽어야 되겠지? 그치? 무능한 새끼는 죽어야 되겠지? 열등한 놈은 죽어야 되겠지? 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잘 못하고 두려워하는 놈이니까 너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되지. 죽어. 죽어. 죽는 거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죽으라고.
죽으라고. 안 죽을 거야. 죽어. 죽기 싫어요. 죽어. 죽기 싫어요. 죽어! 뭐 올라와? 고집 올라오지? 네. 절대 안 죽을 거야. 절대 안 죽을 거야. 응, 계속해. 절대 안 죽을 거야. 절대 안 죽을 거야. 절대 안 죽을 거야. 죽어, 이 새끼야! 절대 안 죽을 거야. 죽어. 절대 안 죽을 거야. 죽어. 절대 안 죽을 거야. 죽어.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죽어. 절대 안 죽을 거야. 죽으라고. 절대 안 죽을 거야. 죽어. 절대 안 죽을 거야. 죽어.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죽어.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죽어.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그냥 살아남아서 다 해버릴 거야. 죽어. 다 이뤄낼 거야. 죽어. 다 이뤄낼 거야. 죽어. 반드시 이뤄낼 거야. 살아남아서 죽어. 다 이뤄낼 죽어. 거야. 다 해낼 거라고! 다 해낼 거라고! 고놈이 고놈. 고개 가해자야. 개집착이지, 그치?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그냥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요 놈이 있는 거야. 막 수치 주면, 그냥, 너 못하면 죽어야지. 그럼 알았어. 죽을게. 이래야 되는데, 걔가 고집 부리는 애지. 그 고집이 두려운 거야, 너는 지금. 절대 안 죽을 거야, 얘가 막 이러니까. 순순히 못할 수도 있지, 포기를 해야 되는데 얘가 포기를 못하는 애야. 절대 안 죽어. 죽지도 못하고 절대 뭐든지 포기를 못해. 그게 너의 고집이야. 그러니까 비자발적 포기들은 많이 있었는데 할 수 있는 선에서 하여튼 끝까지 하여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없다, 두렵다는 놈이 누구야? 할 수 없다, 두렵다 올라오는 놈이 누구냐고. 할 수 없다, 두렵다. 조금 전에 그랬잖아. 어떤 일 할 때 할 수 없다, 두렵다 올라온다고. 네. 가해자. 가해자이지만 피해자야. 피해자. 응. 네가 조금 전에 내가 해 하는데 익숙한 느낌이지. 해 할 때 그때 할 수 없어 이렇게 올라. 피해자. 그렇잖아. 해 하니까 누군가 마음에서 강압하는 거야. 그냥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했는데 꼭 돼야 된다이, 해라이, 꼭 해라이. 이 마음은 가해자 마음이 있는 거야. 그냥 그 가해자 마음 자체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일 할 때 잘해야 된다, 꼭 해내라 이런 가해자가 있으니까 너 거기에 반대급부로 여기서 피해자가 올라와서 할 수 없어, 너무 두려워, 무서워 이러잖아. 그치? 근데 얘를 안 느끼려고 고집이 생긴 거야. 중간에 고집이 있어. 지금 절대 안 죽을 거야. 꼭 할 거야. 그러면서 개그하고 있어. 고집이. 고집이 하니까 힘든 거야. 답답하고 힘든 거야. 밤 청소도 힘들어요. 다 힘든 거야. 개를 엄청 풀어야 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포기 못 해. 그러니까 포기하라고 하면 걔는 어떻게 하냐면, 포기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절대 포기 안 하고, 이 두려운 애가.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려고 지금 고집 부리는 거야. 두려움으로 죽음의 공포로 안 들어가려고 얘가, 열등이가 고집 부리는 거야. 그래서 그 열등이 어떻게 하냐면, 포기하라고 그러면 절대 안 해. 내가, 그럼 하지 마. 그러면 안 할 거야, 네가 분명히. 근데 해! 그럼 힘들어. 계속 이래. 그러니까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하는 애. 지금부터 해보자, 내가. 네가 이제 뭘 해야 돼. 해! 해! 빨리 하라고! 못하겠어. 해! 못하겠어, 힘들어. 아, 왜 하라고! 못하겠어, 힘들어. 해! 힘들어, 못하겠어. 아, 그럼 하지 마. 죽어, 차라리. 그냥. 하지 마. 죽어, 그냥. 처자빠져 있어, 그럼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아, 할 거야. 하지 마! 할 거야. 죽으라고! 할 거라고. 죽으라고, 이 새끼야! 안 죽어. 그래, 그럼 사러 해. 니들 관철에 사러 해. 그것도 힘들어. 해! 아, 힘들어, 그것도. 아우, 이 새끼야, 해! 아, 그것도 힘들어. 너 이러고 있다고, 알아들어? 에고 입장에서 넌 자꾸 목숨을 붙잡고 죽고 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는데 그냥 하면 되잖아? 근데 힘들어. 죽고 싶어. 이거야. 이거 안 하고 싶어, 이래. 그랬다가, 그럼 포기해. 누가 또 그러잖아, 가해자가. 아우, 너 정, 그럼. 아니야, 해야 돼. 죽어도 해야 돼. 이래. 알아듣나? 네. 그 고집이 있다고. 그게 언제 생겼나 했더니 너무 참아서 그래, 니네 집안 식구들이. 그러니까 항상 저항성은 있거든. 뭘 하려고 하면 하기 힘든 게 있으면 이 마음을 인정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냥 어거지를 참고했어. 네.
해도 포기하려고 하면 이게 우저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포기는 못하고 또 꾸역꾸역. 항상 포기할 때도 저항이 올라오고 하려고 할 때도 저항이 올라와. 저항은 나쁘다고, 고집은 나쁘다고 인정을 안 해줬어. 순종해야 된다고. 공부가 하기 싫다라는 걸 처음 안 게 이제 서른 넘어서였어. 고집을 타버렸어. 네가 만난 이유를 알았어. 때로 고집이야. 아, 지금 바로 걔랑 되냐? 걔랑 풀어. 너의 고집이야. 절대 이해 안 해주겠다고. 절대 이해 안 해주겠다고. 상대가 하라고 하면. 상대가 하라고 하면. 하라는 마음을 보면. 하라는 마음을 보면. 힘들다고. 힘들다고. 귀찮다고. 귀찮다고. 못하겠다고. 못하겠다고. 이 마음이 정말 진짜인 줄 알고. 이 마음이 정말 진짜인 줄 알고. 고집인 줄 모르고. 고집인 줄 모르고. 고집 부리고 살았습니다. 고집 부리고 살았습니다. 고집 부리는 반항을 다 버려서. 고집 부리는 반항을 다 버려서. 날마다 올라오는 고집에. 날마다 올라오는 고집에. 쓸려다니며. 쓸려다니며. 고집 인정하지 않아서. 고집 인정하지 않아서. 고집 부리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고집 부리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고집 안 부리면 힘들지 않거든. 근데 뭘 하려고 하면 바로 저항성이 와. 하기 싫다. 이게 고집이거든. 네. 몸에서 올라오니까 이게 진짜 힘들고 진짜 기운 없고 이렇게 진짜 같지만 가짜거든. 네.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징징거리고. 아파하면. 아파하면.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이번에는 죽으라고. 이번에는 죽으라고. 포기하라고. 포기하라고. 내려놓으라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와. 하는 마음이 올라와. 죽으려고 하면. 죽으려고 하면. 죽지도 않겠다고. 죽지도 않겠다고. 쉬지 않겠다고. 쉬지 않겠다고. 또 고집 부리며. 또 고집 부리며. 반항하는. 반항하는. 고집으로. 고집으로. 포기도 못하고. 포기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하라는 마음도. 하라는 마음도. 살라는 마음도. 살라는 마음도. 내 뜻을 관철하라는 마음도. 내 뜻을 관철하라는 마음도.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고집 부렸고. 고집 부렸고.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포기하라고. 포기하라고. 죽으라고. 죽으라고. 내려놓으라는 마음도. 내려놓으라는 마음도. 절대 인정하지 못하고. 절대 인정하지 못하고. 고집 부렸습니다. 고집 부렸습니다. 평생을. 평생을. 살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했습니다. 죽지도 못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도 못했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안 하는 것도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무기력하고.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하고. 우유부단하고. 날마다 소극적이고. 날마다 소극적이고. 나를 힘들게 한 원인이. 나를 힘들게 한 원인이 고집부리는. 고집부리는 이 마음 때문임을. 이 마음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고집을 인정하지 않아. 이 고집을 인정하지 않아. 이 고집이. 이 고집이 가해자가 돼요. 가해자가 돼요.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고집을 인정해서. 고집을 인정해서 올바로 쓰겠습니다. 올바로 쓰겠습니다. 고집 부릴 때. 고집 부릴 때. 부리고. 부리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고집을 인정하겠습니다. 고집을 인정하겠습니다. 반항하는. 반항하는. 고집이 납니다. 고집이 납니다. 이래도 싫고.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은. 저래도 싫은. 고집이 납니다. 고집이 납니다. 네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 엄마 힘들게 한 게 이 고집이야. 계속 지랄한 게 이 고집이 올라오니까 애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하는데 그 고집도 이제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에 참은 거지, 그치? 그래서 고집을 이거를 갖다 안 하려고 하거나 이러면 안 돼. 필요하거든. 네 고집을 관철해서 끝까지 하는 게 필요하거든. 하지만 쓸데없는 일이라든가 해서는 안 될 일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무식한 놈이 용감하면, 신념 가지면 더 무서운 거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고집을 인정해야 되고, 고집은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은 거거든. 그리고 막 절대 안 해줄 거야, 이 고집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냥 올라온 거야. 네가 뭘 할 때 벌써 해야 된다는 애고가 해. 보통 방 청소할 때는 더럽네 그럼 그냥 하는데 너는 벌써 그것도 하는 놈이 생긴 거야. 가해자 해 이렇게 그러면 싫어 싫어 이게 올라오는데 그게 막 힘들다로 올라오고 너무나 가해자 보는 게 두려운 거지. 그 피해자 마음을 인정 못하고 막
인식이 안 되니까 막 고집부리면서 거기에 딸려가면서 이게 진짜라고 몸이 힘들고 귀찮고 막 이런 거야. 엄청 풀어내야 돼. 에너지가 정말 액기스로 쌓였어. 그러니까 가해자 빌런 하면서 기도 지금 쎄. 보니까 고집이. 그러니까 다 고집들이야. 절대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싫어. 이렇게 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즐기는 놈을 가야 돼. 되게 재미있어야 돼. 왜? 그건 나쁘다고 거부하는 가해자. 그건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고집 안 부리려고 하잖아 자꾸. 아니 야 가해자는 항상 두 가지라고 하잖아 내가. 어떤 마음을 찌개처럼 거부하는 가해자 집착하는 가해자. 집착하는 가해자는 좋은 거야. 즐기는 너 아까 안 재밌었어? 절대 안 했어. 재밌었어. 너 재밌었어. 애기가 그렇게 한 거야. 네. 엄마한테. 근데 엄마가 그 에너지를 못 받아줘서 막 힘들어했던 거지. 그걸 받아줬어 만약에 엄마가. 그럼 너는 아주 고집 인정받으면 에너지가 센 놈이 됐을 텐데 그걸 인정을 못 받은 거야. 그걸 네가 인정해 주는 거야. 고집 부린 애를 신나게 쓴 거야. 알았어? 그래서 막 집착해서 막 즐기는 놈으로 쓰다 보면 둘이 훅 들어가. 내 가해자분들은 고집 부리는 가해자. 이래서 우리 엄마가 무서워서 절에 다니고 불공들이고 자기 참회고 있구나. 고집을 본 거지. 아들을 통해 자기 고집을. 이해들어? 절대 이해 안 해주겠다고. 절대 이해 안 해주겠다고. 고집 부리면서. 그 고집이. 재밌어서.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끝까지 포기도 안 하고.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이해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계속 괴롭힐 거야. 너 괴롭힐 거야. 너무 재밌어. 계속 할 거야.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너랑 풀면 되겠다. 이 고집 때문에 아버지가 정신병도 걸리고 돌아가신 거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잖아. 이 고집이 나라고 인정해서 이게 내려가야 한쪽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너의 우유부단함이 다 여기서 하는데 니네 아버지가 그렇게 된 거 사실은 못 먹고 살아서 그렇게 됐겠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만두라 그래. 정치를 고집 부리면서 못 그만두겠어. 그리고 정치를 만약에 하고 싶은 내 마음이 올라와 그 고집을 부리고 하면 되는데 또 하고 싶은 내 마음도 인정을 못 해주겠어. 그럼 또 포기하라 그래. 내 마음 올라오면 아버지가 하지 말라니까 아버지가 포기하라 그래. 포기하려는 마음이 또 올라오면 또 그걸 인정 못해. 이런가 날마다 이 두 마음이 싸우면 얼마나 괴로워. 마음 괴로운 게 얼마나 죽겠어. 온 거 저절로 부리지. 그리고 네가 아는 지인들 중에 정신병이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그 마음인 거야. 이 마음도 인정을 못하고 저 마음. 이 마음이 하나인데 똑같은 마음인데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갈등하는 마음 때문에 그 고집을 인정 못해서 괴롭고 우유부단하게 살고 에너지도 안 나와. 왜? 거기다 다 써 에너지를. 힘만 들어. 실제적인 추진력이 안 나오는 거지. 이걸 많이 풀고 이 가해자를 뚜렷하게 인정해서 이 가해자로 인정. 머리로 알 때는 그냥 가해자고 집착하고 재밌어서 이걸 쓰는데 재밌다는 것도 몰랐지 네가. 이거 자체도 몰랐고. 근데 집착하는 가해자를 풀고 나면 두려움으로 쭉 들어갈 거야. 그럼 이게 이렇게 무섭구나. 이게 무섭구나. 이렇게 알게 돼. 근데 그러니까 거의 정신병적인 급이잖아. 그러니까 걔 그 고집이 이만하다고 너보다 크다고 넌 조그맣고 그럼 걔랑 붙으면 어떻게 돼? 빡 올라오겠지 네가. 그러면서 두려움을 볼 거야. 그리고 결도 비슷해. 열등이 월이 차이가 큰 거든. 그러니까 그걸 풀고 그러니까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붙으면 요걸 풀면 그 사람들이 좀 치유가 될 수 있어. 이런 괴로움 때문에 정신병에 걸리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헛소리 하는 거거든. 여기 가서 이 소리 저기 가서 저 소리 하고 나중엔 죽어버리고 우울증 걸리고 괴롭잖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예전에 내가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 있는 사람 상담하면 항상 끝에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항상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이게 마음을 몰라서 인정 안 하니까. 마음을 알기 전에는 아는 게 아니거든. 몸뚱아리로 하는 거는. 이해되지? 절대 이해해주지 않겠다고. 고집 부리는. 고집이 납니다. 다 이해해주겠다고. 다 품어주는. 큰 덕이 납니다. 응. 이게 왜 그렇게 고집이 커졌냐면,
다 이해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과 덕이 큰 사람은 고집도 크게 돼 있어. 왜냐면 다 이해해 주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내 마음은 버려야 될 것 같아. 참다 보니까, 참고 다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남의 마음을 이해 못하게 돼버렸어. 이 고집이. 내 마음하고. 둘 다 괴롭게 하게 돼 있어. 시키는 대로 못하게 돼 있어. 몸이. 머리는 해주고 싶은데 몸은 안 돼. 그렇잖아. 네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해주고 싶어. 막 추진력 있게 남자답게 쫙 해주고 막 훌륭하게 해서 인정도 받고 싶지만 막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안 돼. 호흡이 안 되다 이제 뚫리는데 이제 청소도 힘들어. 이게 걔가 고집 부리는 애잖아. 머리는 해주고 싶은데 마음은 그치? 그럼 얘를 인정하면 너는 다 해주고 싶은 그 덕이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몸은 진짜 다, 머리는 다 해주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이 고집이 죽어야 걔가. 마음은 사랑이야. 다 해주고 싶어 뭐든지. 근데 이게 올라오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많이 에너지를 풀어내야 된다. 인식해야 돼. 방 청소할 때도. 알겠지? 자, 이해되니? 어우, 이거 조금 밝혀졌네, 그게. 그 고집, 이미 그게 징징이야. 싫어, 싫어. 이래도 안 해. 근데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 들어가서 머리로 이제 이해를 하니까 예민하게 보고 많이 푼다, 빌런들이다. 알겠지? 그래서 그 가해자 보는 두려움으로 들어가는 거야.